체질에 맞는 고난, 체질에 맞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의 소묵시록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1절에 나오는 마귀를 멸하는 내용, 또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새 포도원의 노래. 이 포도원의 노래 그러면 5장이 유명했죠.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가 맺혔다. 이게 뭐냐 뭐 이런 말씀이죠. 근데 5장과 대비되는 게 마지막 장면에서는 새로운 포도원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 마귀를 멸하신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미래를 보고 지금을 살면 힘이 있어지잖아요. 아, 결과를 알고 지금을 산다 그러면 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끝을 알고 현재를 살면은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운명을 안다고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여호와죠.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조건 승리한다. 그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그랬는데 이게 무기죠. 그 무기를 가지고 날렘뱀, 뭐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마귀를 멸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이제 리워야단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요 바다 그러면 이게 혼란의 장소입니다. 마귀가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다가 마귀의 그 요새라니까요. 거기 사는 존재다. 그래서 마귀를 리워야단, 17세기에 그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리바이어던, 그 영어 발음으로 리바이어던이니까 그걸 그 책을 썼죠. 뭐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어디가? 국가가 또는 교황청이. 그러니까 거대한 권력이 사람을 노골적으로 억누르는 것을 마귀라고 묘사한 거예요. 리워야단, 그 리바이어던. 그래서 겸손함이 없는 권력은 마귀적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리워야단 마귀를 깨듯이 하나님이 오셔서 깨신다. 그래서 리워야단이라는 그 토마스 홉스 뭐 읽어보진 않았죠. 17세기 책을 뭐 읽겠습니까? 그냥 우리 시험 볼 때 한 줄 정도 나온 건데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욥기에도 나오죠. 41장 이하에 보면 리워야단 나오고 뱀의 정체입니다. 이거 자세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뿌리 있게 나온 게 이사야 27장이고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그 사실은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이 소묵시록을 이렇게 주석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봤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더 자세히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마귀에 대한 별명이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놈인데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야 돼요.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마귀 욕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나와요. 첫째, 얘 이름이 큰 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름에 용용자를 넣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마귀거든요. 근데 우리 위대한 그 신학자 중에 박형용 박사가 있어요. 그 이름 못하겠어요. 부모님 모르고 지은 거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용용자를 안 넣는 게 좋아요. 이게 동양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마귀 상징이거든요. 큰 용. 또 두 번째는 예 뱀. 그죠. 예뱀. 이게 두 번째 별명이고. 세 번째, 마귀. 또 네 번째, 마귀라고도 하면 사탄이라고도 하며. 또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참소하는 자. 자꾸만 누구 꿰기 하고 누구 이렇게 욕하고 하는 걸 보면 마귀 사촌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이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 말씀을 이겼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쭉 읽어보면 쭉 나오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의 정체가 뭡니까? 이 칼. 우리 칼이라는 게 검이라는 게 좌우의 날성 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알겠죠? 말씀이라도 제 말씀.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붙들면 이길 수 있다. 또 굳이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의지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거듭남이 대한 게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남 자는 말씀을 신고 말씀을 성취하는 거라 그랬죠. 그때 꼭 필요한 게 믿음이고. 그죠? 믿음을 좋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서로 이렇게 결부돼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4장 2절인데
말씀과 믿음이 결부된다는 게 그냥 일상용어로 말하면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씨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라 그랬죠. 거듭남이. 그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건데 믿음은 뭐냐 하면은 로마서 할 때 제가 스위치라 그랬죠. 스위치를 탁 누르면 동기화된다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일상용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믿음이 뭐냐 그러면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게 여겨져.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동의어가 뭐예요? 좋게 여기지는 거니까 영적.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세상에 긍정, 파지티브 띵킹 그런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좋게 여기는 거예요. 왜 좋게 여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합력과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자극들을 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좋고 뭐 병 들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뭐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좋게 여기는 거. 모든 자극을 좋게 여기는 거. 근데 특별히 말씀이라는 자극이 오잖아요. 모든 말씀이 참 좋군요. 그 말씀을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게 그런 거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죠. 여러분 믿음 가지고 들으십시오. 그럼 뭐예요? 그럼 좋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여기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 지금. 아멘.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좋겠죠. 노멘 그러면 나쁘게 여긴다. 그죠? 아멘 그러면 좋게 여긴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한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포도원의 노래, 새 포도원의 노래겠죠. 5장에서는 그 옛 포도원의 노래였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뭐 망쳤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사야 5장 2절이 나오잖아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 생략. 하나님이 열심히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망했다 이거죠. 이게 뭐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새로운 포도원은 아름다운 포도원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게 뭐 뷰티풀 뭐 이런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원어 뜻을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온 포도원.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죠. 회복된 포도원.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고. 그죠? 이게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고. 그런 거죠. 우리 성도들이 뭐 이렇게 뭐 클럽 같은 데에서 잠깐 보이면 안 아름답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제일 많은 이미지가 양과 목자 이미지를 드는데 우리가 양이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중요한 게 포도원이라고. 포도원의 포도라는 개념.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고 그 예수님은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이게 바로 이사야에서 표현이에요. 이게 5장과 27장에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 하나님은 누구예요? 포도원 직이다. 그다음에 로마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농부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포도하고 양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은 망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연산 포도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산포도 그러는데 그거 못 먹어요.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품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손길이 가야 되는 게 포도고 양도 그렇다 그러죠. 자연산 양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양, 농부를 떠난 양은 다 죽어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양만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의존성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양이다, 또 포도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라고요. 포도는 포도원 지기가 일단은 정성을 다 기울여야 돼요. 정성 그리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손길만큼 좋은 포도주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포도 저기 양주 같은 데 가보면 포도밭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그 아파트 옆에 막 포도밭이 있는데 지주목 세워놓고요. 막 넝쿨을 말아 올리고 그다음 보면은 손길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손길이 다 나 있고 뭐 하나마다 이렇게 뭐 비닐 같은 거 비닐인지 종이를 쌓아놓고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한 두 개쯤 쌓으려고 그랬더니 못하겠더라고. 아휴 안하고 말지. 엄청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포도는요 손길 닿는 것만큼 좋은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먹을 때 잠깐 가격 깎지 말아요. 그거 농부의 손길이 엄청 간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좋은 포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포도가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포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물을 주고 간수했다, 관리했다. 그래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 옆에 찔레 가시가 나면 다 제거해줘서 불로 태워버렸다. 이건 뭐죠? 뭐 이렇게 관리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포도원직이에요.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하나님의 간섭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좋게 여기는 거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르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포도 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의 그의 힘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화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화친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거더라고. 샬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평화 화 샬롬이 언제 오죠? 안식.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맡기는 걸 안식이라는 안 안식해야 완성이 된다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포도가 포도원지기에게 맡겼을 때 안식했을 때 화친했을 때 샬롬이 이루어졌을 때 완성이 되잖아요. 다 연결이 되겠죠. 이거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 사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 못 맺어 들포도밖에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들었는데 이 포도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포도거든요. 그 포도원지기인 하나님께 잘 맡기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최상의 포도를 맺을 수 있다. 이 전제를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포도원지기 어떻게 다루느냐? 뭐 우리 뭐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할 것도 없지만 8절을 보니까 핵심이 그 적당하게 견책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적당하게 견책한다. 우리 자녀를 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녀 뭐 막대가 먹으면 그게 혼내죠. 그렇지만 부모가 혼낼 때는 적정하게 하지 얘를 망하게 만들려고 혼내나. 그래서 생일 때도 그 뭐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때릴 때는 안 다치는데 친구가 때리면 다치죠. 생일빵 하다가 막 죽고 그러잖아. 친구는 사랑이 별로 없어. 진짜 패.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러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징계하는 게 아니고 연단이죠.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정도의 고난은요 유익입니다. 그렇게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얻고 욥기 2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단련하신 다음에 순금같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나쁜 건 다 태워버리고 좋은 건 다 남게 만드는 그런 연단이에요. 그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갔죠. 그때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푸른불에 들어갔대요. 3장 23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왕이 보니까 세 명이 들어갔는데 왜 네 명이지? 그 네 명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죠. 예수님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3장 25절에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막 걸어다닌대.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서가 뭐예요? 묶여서 들어갔어요. 결박돼서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불이 뭘 태웠어요? 결박한 줄은 다 태워버려. 우리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줄들은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삶에 이렇게 귀찮은 것들 있잖아요. 막 얽어매는 것들을 없애는 방법은 풀뿔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나쁜 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좋은 것만 딱 남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본질만 남아요. 본질만. 그래서 교회도 고난을 통과하면요. 본질만 딱 남아요. 어린 양의 피, 십자가가 남고 말씀이 남고 하나님 바라봄이 남고 뭐 그렇게 감투식 서로 잘났다고 높으니 작으니 뭐 이런 거 싹 사라져요.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도 얼마나 찌질이 같은 인생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런 용광들을 확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나쁜 건 싹 사라져버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 마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젓해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다루시거든요. 그때마다 결박들은 다 태워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좋은 것들 그죠? 이렇게 좋은 것들 뭐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했죠. 믿음의 확실함이 그러니까 믿음은 불로 연달아 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태우면은 금은 남고 나머지는 다 태워지지만 만약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면 금도 증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금이 잘 타지도 않지만 금을 태워서 없앨 정도의 불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실함은 끝까지 남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금보다 그 위 개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어떤 것들 어떤 고난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실함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남는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는 계기로 삼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적인 개념인데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엔 꼭 이렇게 간증을 해. 내 체질에 맞는 고난이었어. 그래요. 저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고난인데 죽을 고난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죠?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내가 저 친구의 고난을 내가 당했으면 난 죽었을 건데 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긴 주시는데 체질에 맞는 고난을 주셔요. 이해가 돼요? 아, 이거 좀 시간 많으면 많이 설명하고 싶은데 체질에 딱 맞아.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 있잖아요. 딱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의 체질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체질을 아시고 체질에 딱 맞는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옆에서 쳐다보기가 즐겁다니까. 유익해요 그 사람한테. 체질에 맞는 고난이에요.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어. 본인은 힘든다 그러는데 옆에 보는 사람들은 참마 말을 못해요. 싸울까 봐. 근데 야 체질에 맞는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도 나를 못 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적절해요. 참 적절해요. 이거 간증적인 개념이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참 나에게 적절한 고난이었어. 더 쉽게 얘기하면 꼭 필요한 고난이었어. 이렇게까지 고백이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해보세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든지 일기를 쓰든지 글을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은 체질에 맞는 고난을 주셨고 참 주님이 주신 고난은 적절했고 그리고 꼭 필요한 고난이었어. 그래서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나에게 선물이었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선물로서의 고난을 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이게 신난 겁니다. 통과하고 나면요 본질만 다 남고 비본질적인 거 우리 우상이라고 그러죠. 본성 뭐 욕심 추구하고 두려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제거해 버려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고난이 우상 숭배하는 그 본능들 뭐 다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읽어볼까요?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적절하죠. 그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좋은 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멋진 성도가 되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냄새가 날 거라고 이걸 생명의 냄새 또는 믿음의 냄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냄새 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진짜 냄새도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고린도 후서 2장인가요? 15절, 15, 16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보면요 향기가 나요. 여러분 방송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뭐 연예인 말고 이렇게 뭐 일반인 인터뷰하는데 미소가 나오지 않아요?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낌이 나오지 않아요? 그 표정 뭐 말투 뭐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생명의 냄새, 믿음의 냄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그게 없고 잠깐 세상 냄새 많이 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목사가 식당에 갔더니 사장님 그러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 냄새가 얼마나 안 나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 40대까지 사장님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장도 아닌데. 근데 요즘에 목사 냄새가 나는가 봐.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함부로 사장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내가 하도 소문내고 다녀가지고 아는지 모르지만 목사인지 다 알아요. 식당 가는 데마다. 그래서 좋더라고요. 전 좋던데. 여러분 안 좋습니까? 전 좋던데. 향기가 있다고요. 숨길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있죠? 가난을 못 숨긴다. 숨긴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뭐 하나 빈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난한 사람 보면은 가난은 못 숨긴다. 감기 못 숨긴다. 감기를 어떻게 숨겨? 재채기하고 기침하는데 어떻게 숨겨? 사랑을 못 숨긴다. 청춘 남녀들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죠?
괜히 웃고 쳐다봐. 그만 얘기할게. 근데 진짜 못 속이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을 못 속여. 믿음에도 냄새가 나요. 오늘 그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포도도 좋은 포도가 되면 야 극상무 포도를 어떻게 속이니? 극상무 포도의 특징이 뭐예요? 향기가 막 멀리 퍼지잖아요. 향기가. 포도 향기 있잖아요. 그거. 그죠? 그 좀 달짝지근한 그런 거. 아, 포도 진짜 먹고 싶네. 요즘 포도 나오나? 그 제철 과일일 때 포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포도밭 한번 들어가면요. 포도 향이 너무너무 좋아. 그 진짜 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못 속여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냄새를 맡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옆 사람 쳐다보잖아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믿음에도 냄새가 있어요. 그 참 묘해요. 그 냄새가 바깥 세상은 고향인가 봐. 냄새 맡고 다 모여들어. 믿음의 냄새 맡고 모여드는 사람, 예배의 냄새 맡고 모여드는 사람, 생명의 냄새 맡고 모여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두고 따라다니지 말고요. 냄새를 피우십시오. 생명의 냄새, 그죠? 매력, 또 뭐예요? 믿음, 뭐 사랑. 이 냄새가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할 때 말로 일하지 말고 향기로 일하십시오. 오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읽어볼까요? 12,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멀리 멀리 있는 자들이 냄새 맡고 다 모여들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를 멸하신다. 말씀이죠. 무기가 말씀이에요. 크고 견고한 칼.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제일 무서워하니까. 말씀. 그리고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다루시죠. 포도원지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그냥 좋게 여기는 거죠. 주와 함께라면 내가 무슨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를 어떻게 다루셔요? 적당하게 견책하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다 자녀로 다루신다고. 그래서 좋은 것만 남게 만드셔요. 그러면 변화됐죠? 이제는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우리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포도 향이 좋아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꺼번에 예배하게 되더라. 이게 천국입니다. 이걸 그리면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워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